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음악하고 영화음악 분야에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굿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단체로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라는 도시에 있는 현대음악 예술단체 캠프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프와 한국 작곡가 4인, 문성민, 이상빈, 이수빈, 김유신 이렇게 4인이 함께 협업을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인 씻김 굿을 현대음악이라는 그 장르로 다시 재해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그 서로 이렇게 커넥션이 새로 생긴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연주 수준도 뛰어나기 때문에 작곡가로서 그 퀄리티 높은 음원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다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일 처리 하나하나 하려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간을 확인하고 시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그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작곡가로서는 그 훌륭한 연주단체와 함께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덕분에 제 작품을 이렇게 좋은 연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자로서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그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이번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특히 현지에서 이제 연주가 끝나고 그 반응이 좋으셔서, 작곡가도 작곡가지만 기획자로서 전반적으로 뿌듯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올해 10월 7일에 그 온라인으로만 원래는 진행했었던 그 플로리다 템파라는 도시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기로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마쳤고요. 그때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작곡가분들도 몇분 이렇게 직접 현지로 방문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지 못했던 그런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형 작업자 이지형입니다. 저는 인간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서 인형과 오브제가 중심이 될수 있는 공연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는 좋은 기간의 연출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공연을 계속 시도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좋은 기간의 작은 침묵들을 위하여라는 프로젝트는 제가 5년 전에 이란의 레지던시로 한 달간 머무르면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어떤 이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제재나 사회적 억압에 대한 것들이었는데요. 많이 좀 부당하고 이게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가 상황인가 싶은 생각들이 들어서 인형으로 작업을 하면 발칙하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인형이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서 무대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것, 그 존재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분리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험해 볼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6개월간 이란에 있는 배우 예술가와 계속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야기에 녹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 하나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운송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고,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저희가 작업하기로 한 예술가에게 뺏기지 않고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위험한 부담들이 있어서 중간에 작업 방향을 좀 많이 선회해서 작업했던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이런 예술가와 작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개인적인 서사에서 작은 이야기들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런 것들이 올해에는 이제 리서치 단계로서 그렇게 발생된 어떤 글, 텍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본 작업을 앞으로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회화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현재 작업이 근현대 사진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장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비교 연구하고 있어서 많은 리서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전시 기획 또한 하고 있습니다. 리버 오브 섀도우 프로젝트는 그 중국 작가 2명과 또 한국 작가 3명 이렇게 구성되어서 지난 12월에 전시를 진행했었고요. 이제 작업으로 생산되거나 또 발견된 이미지들은 어떤 그런 지속 가능한 대안적 아카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중동포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중국과 한국 또 공통된 역사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비교 연구를 넓혀 아시아의 역사성 또 장소성 연구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노력은 또 무엇일지 또 담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사실 그 제중동포 작가들은 언어는 같지만 어떤 그 무의식 속에 그 다른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런 중국 혐오 문제도 좀 사회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 청년 작가들한테는 이런 기회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다른 작가들과 이렇게 팀원으로 구성돼서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전시를 진행했었는데 다른 이제 2022년에 다른 전시를 할 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